겨울에 다녀가는데 끝나고 하고 있는데 정점이가 이제 시작이네. 이 몸에 정전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냐? 예를 들어 뭐 지하철 탄다가 버스 타다가 막 툭툭 튀기는 그 사람들 많지. 저걸 선생님이 아주 자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하더만 피부가 건성이라고 그렇대요. 건성이라서 손에 그 보습 로션이랑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챙겨 바르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귀찮잖아 또? 그냥 튀기면 튀기는 대로 이제 적응해야지 뭐. 자, 어쨌든 오늘 볼 세 번째 작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고요. 뭐 워낙 솔직히 이 작품 자체가 처음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해, 그치? 그래서 이 진달래꽃은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 필수 작품처럼 실려있기도 해요. 왜냐? 이 작품은 단순하게 이 작품만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거든. 이별의 정한이라는 키워드를 아까 선생님이 살짝만 말씀드렸었는데 이 한국문학에 팔 앞에 뒀어야지. 한국문학에 네오농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이 이별의 정한이 되게 중요하거든. 물론 한국 문학은 맨날 이별 노래만 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지. 아니긴 하지만 우리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따져보면 자 보자. 고대 가요의 뭐 예를 들어 황조가나 이런 작품들 우리 공부했었잖아. 그것도 뭐야? 이별의 슬픔이었지. 고무도화가요도 이별의 슬픔이었고요. 그리고 한시에서도 이별의 슬픔 많이 다뤘지만 고려가요에서도 이별의 슬픔 엄청나게 많이 다뤘죠. 가실이라든지 또 서경별곡 같은 작품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조와 가사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현대시까지 이별의 정한이라는 키워드는 이어지고 있다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전통이라는 키워드를 쓰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 바로 김소월이라는 거야. 자, 이건 작품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키워드 잡고 가자. 김소월의 키워드가 뭐냐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노란색을 잡았네. 잠깐만. 자, 하나만 어떻게 쓰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차... 아이고, 노래 지금 왜 두꺼워? 잠깐만, 너무 두꺼운데? 과학 선생님이 메일을 쓰시는 강의실이라서 막 쓰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 아까 우리가 그 누구니 조지훈 작가 얘기했었을 때 주지주의 시를 많이 쓰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키워드들은 알아두면 되게 편안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또 두 번째 봤던 작품이 윤동주 작품. 그리고 윤동주 하면 자아성찰 얘기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런 식이잖아. 김소월이 떴다 하면 전통서정이 뜰 거야. 이것도 키워드를 알아두면 참 좋아요. 전통서정인데 자 알아두면 편안한 추가 팁 내용. 전통이라고 하는 건 크게 형식적 전통이라는 것과 내용적 전통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형식상 특징에서 이 김소월에 나타난 전통서정은 7-5조의 3음보라는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차원을 많이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따져봅시다. 성재, 듣고 있는 거 맞냐? 화면이 나왔어. 맞는 거 맞지? 뭐 얘기할 거야, 방금? 자, 7-5조라는 거는 글자의 수를 따져봤을 때 앞에 있는 7은 3,4 정도 그리고 5가 이어진. 오케이? 이렇게 덩어리를 굳이 따져보자면 하나, 둘, 세 개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박자를 보고 우리가 7호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7호조는 당연하게도 3음보겠죠. 덩어리가 세 개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진달래꽃의 글자의 수를 세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맞지? 말없이 고이본의 드리우리다. 이번엔 3, 4, 5죠. 뭔지 이해됐나? 참고로 이 김소월 작가가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지점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4, 3, 5고요. 그 다음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라는 3, 4, 5지. 근데 4, 3, 5고 3, 4, 5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 4, 3 띄고 5를 내린 다음에 이번엔 3, 4, 5를 한 번에 배치하고 이렇게 행을 조절해가면서 완벽하게 이 작품이 전통의 형식만 차용하려고 했다면 3, 4, 5, 3, 4, 5, 3, 4, 5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굳이 두 행으로 찢었다가 한 행으로 묶었다가 또 길게 한번 뺐다가 이런 식으로 마음껏 조절을 합니다. 이게 뭐니까? 현대시니까요. 그쵸? 일단 현대시라는 특징을 이 안에서 또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천지적인 게 많고요. 그치? 그래서 전통서정의 면에서는 7호조 3음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자. 됐고 내용 측면에서도 이미 다 말씀드려버렸네요. 뭐라고요? 뭐 나타난다? 이별의 정한이라는 키워드가 작품 속의 중심이 돼.
그래서 물론 무조건 김소월이 썼으면 무조건 이별의 정황이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슬픔과 애상적 분위기 이런 것들은 공동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은 알아두면 좋다는 거지. 그쵸? 자, 노래로도 알려줘. 혹시 이거 진달래꽃 노래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 그 마야라고 했던 가수가 따보기 할까 하면서 랩 버전으로 불렀었죠. 아무튼 그런 노래도 있었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자, 하나하나 잘 뜯어보도록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연관 검색어가 되는 작품들도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1년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작품을 시작하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놀라운 사실 여기서부터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벌써 잡혀. 참고로 이 진달래꽃은 쉽게 말해서 문학 교과서에게 고인물이야. 선생님도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니야. 참고로 선생님이 이제 40대니까 무려 20여 년 전이 선생님이 고등학교였을 때 당시 그 당시에도 진달래꽃은 시험범이었고요. 지금이라고 다르겠어? 고1 때도 고였을 거 아니야.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 문제를 냈을 테니 이때 가실 때라는 말에 집중해보자. 가실 때라는 얘기는 지금 이미 간 거야 안 간 거야? 가려고 하신다면 이란 뜻인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 가신다면 이런 거야. 뭐예요? 진짜로 간 게? 아니지? 지금 이걸 보고 우리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다 라고 봅니다. 조심하실 지점이야.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치? 근데 화자는 이별로 인해 슬퍼하며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X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가시면 내가 그럴 거다라는 얘기지. 진짜 간 게 아닙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별의 가정이라는 거 잡아주시고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쓸게요. 자, 그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자세를 봅시다. 다시 가신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뭐. 그치? 아까 이렇게 썼었는데 체념적, 수용적인 그런 태도. 당신이 가시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정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니까? 이별에 정한이라고 한다니까? 슬픔, 이별의 슬픔 말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화자의 태도가 네가 간다고 감히 나한테서 너 고소, 너 못 헤어져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더, 정말로 화자가 그냥 보내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아, 너 징글징글했어.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난 당신의 뜻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서를 보고 무슨 법 표현이라고 한다. 다들 잘 알잖아 이거. 그렇지, 반어법이.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따가 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에서 그래서 역설법과 반어법 구분을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 선생님 이따 연습할 만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잠깐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한다? 반어법이라고 한다. 반어법의 정리는 뭐다?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다. 써드릴게요.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다. 화자는 이별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겉으로는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마지막 선이 우리다를 따로 빼놨지, 그지? 자, 우리다는 뭐예요? 왜 빼는 걸까? 눈치를 챘나? 지금 각 연의 끝나는 부분을 보세요. 우리다, 우리다, 없어서 우리다지. 끝나는 부분만 보세요. 봐봐, 이걸 또 써보자. 우리다, 우리다, 없어서 우리다. 이렇게 우리다를 뭐 했어? 반복했지.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뭘 반복이라고 한다? 특정한 부분만 반복하는 이런 걸 보고. 이건 뭘 반복한 거야? 단어를 반복한 거니? 어미를, 그렇지. 어미를 반복한 거네. 어미를 반복했고, 반복은 작품에 뭘 만들어준다? 리듬감, 율격을 만들어내지. 이게 뭐니까? 현대시니까. 오케이? 3, 4조라는 전통적 박자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무조건 현대시이기 때문에 시어나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도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확인해 주실 것. 그럼 선생님 반복할 거면 다 하지 왜 세 번째 것만 뺐을까요? 이것도 전통서정인 거야 놀랍게도. 이게 뭐냐면 우리 시에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질 때 보통 기와 승과 정은 결은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는데 꼭 전만 다른 글자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한시의 특징이야. 오케이? 한시에서는 의도적으로 세 번째 행의 마지막 글자를 일부러 틀린다. 다른 발음으로 사용한다. 의도됐다는 거. 왜냐면 전은 정한 구절이라서 그런 거야.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 그래서 대단한 작가라고 맨날 말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를 살펴봐도 우리의 전통과 굉장히 밀접하게 잘 닿아 있다는 거. 그래서 자 방금 리듬감도 말씀드렸고요. 그죠? 정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연. 자 영변에 가면 약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진달래꽃이 유명해요. 참고로 이 영변과 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명입니다. 실제 있는 장소예요. 영변이라는 곳이 있고 약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진달래꽃이 있는데 그 진달래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름 따다가 아름이 무슨 뜻이야? 하나로 말할 때 그 아름 이렇게 넓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만큼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라고 말했지. 이때 뿌린다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산화공덕을 행한다 라고 불러요. 이것도 우리 불교의 전통 정서야. 자 조금만 설명 들어가 볼게. 산화가 무슨 뜻이냐면 산이 뿌린다는 얘기야. 산기하는 건 멀게 퍼지는 것 말하는 거 맞지? 그치? 화는 꽃이고. 송지야 너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거 맞아? 괜찮아? 무슨 암흑 속에서 그래 아무튼 산화와 꽃을 뿌리면서 공덕 공과 덕을 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축원의 행위거든. 축복하는 얘기야.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을 때 산화 공덕을 하는 거지. 정말 단순 버전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 어떤 결혼식장 이런 데 가면 있잖아. 선생님 경험상을 얘기해줄까? 근데 결혼식장에서 돈 정말 많이 삥 뜯기는 거 알지? 별의별게 다 있는데 자, 신랑 신부가 지금 되게 정신없어. 선생님 겪었던 일이야? 신랑 신부가 되게 정신없잖아. 막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막 나도 준비해야겠는데 다음 순서는 몇인 줄 알아야 되고 계속 사람이 와서 누군지 기억 떠올리면서 인사하고 바빠 죽겠어. 근데 그때 그 직원이 딱 와. 그래서 그 신부님 그 가시는 길에 그 꽃 좀 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근데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5만 원이래. 그 꽃 뿌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빵빠레 같은 이런 폭죽, 그러니까 조금 큰 폭죽을 폭으로 눌러서 꽃기름을 팍 뿌려주는 게 그 순간 15만원. 한 번 다 남편의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지. 거기서 돈 아끼는 마음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또 역으로 아까웠어. 왜냐면 선생님이나 와이프나 둘 다 우리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 결혼식은 두 번 다시 하기 못 된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쉬자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들어도 아닐 거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안 한 쪽으로 말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물어보시죠 했더니 역시 안 한 쪽으로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꽃 뿌리는 그 한 방으로만 15만원씩 축축 날아가는 거 장난 아니죠. 그 한 2초 즐겁자고 눈 즐겁자고 뿌리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건데 뭐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지? 거기서는 대관료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 또 밥장사를 하잖아. 그지? 아무튼 나중에 겪어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스듬에 준비하면 알게 될 거고 아무튼 꽃을 뿌린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도 결혼식도 쓰이고 여기저기서 쓰이는 만큼 뭔가 축복한다는 의미가 확실히 세잖아. 근데 원래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부처님을 공양한다라고 하는 부처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바친다고 친다면 자 봐.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공수래 공수거라고 공수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떠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태어났을 때 20달러를 지고 태어납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냥 앵앵하고 태어났다가 떠날 때도 그냥 쭉 하고 떠나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불교에선 부처님께 뭔가 바치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유일하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다면 내 몸덩어리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부처님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이라는 거였어. 소 불태운다는 얘기야. 신 몸신자 자기 몸을 태우는 거야. 오케이? 원래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 소설 중에 등신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등신이 뭐냐면 몸과 똑같은 사이즈의 부처님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것도 알려줄까? 배경 이야기로만 들어. 지금은 대부분 없는 일이야. 사람의 몸이 불 붙인다고 막 타니? 안 타지? 어떻게 하냐면 소신 공양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날짜를 전부터 한 달 몇 달부터 땅콩이나 기름기가 많이 있는 그런 음식 있지. 그렇다고 그들이 육식을 하지 않잖아. 그죠? 땅콩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속을 기름기화 시키고요. 그리고
소신공연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몸에다가 들기름을 계속 바릅니다. 재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재는 거야. 그리고 그 당일이 되면 거기 단자 위에 올라가서 불을 받아들이고, 사람 보면 사람이 몸에 불에 타는 고통이 1부터 10까지 고통 중에서 10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지, 그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알고 있어. 그 고통을 참고 이기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거기서 쓰러지거나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몸까지 부처님께 바치는 행위, 그게 부처님 모양한 최고의 무덕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거 한 사람들도 기록이 남아있어. 대단하지 않냐? 나는 저기 뭐냐, 가스불에 손가락, 새끼손가락만 들어가도 아파 죽겠는데, 그지? 온몸이 불타는 걸 그렇게 버틴다? 신일은 아니잖아. 옛날에 그런 스님도 있었어. 그 나라가 뺏길 위협에 처하자 그 스님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에 자신의 몸이 앞으로 거꾸러지면, 죽은 다음에 앞으로 거꾸러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뒤로 거꾸러지면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지? 예언을 하고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거꾸러지셔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됐던, 싫어합니다. 다 이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소신공양이라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야. 갑자기 이걸 왜 하냐? 야, 사람들이 우리 축복하고 싶을 때마다 남의 몸을 태울 순 없잖아.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태우는 그 붉은 불빛 대신 꽃을 뿌리는 거야. 아, 꽃을 뿌림으로써 그 행동을 대신한다는 거지. 오케이? 잠깐 딴 얘기 좀 해봤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를 뿌린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내 온몸에 온 에너지를 다해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뜻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오케이.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네 그 정도 레벨이 아닌 거야.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오케이, 내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축복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음 줄 갑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참고로 이때 걸음걸음 같은 단어도 어때? 시어의 반복인 거 보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반복이라는 요소를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시어의 반복일 수도 있고, 시구의 반복일 수도 있고, 통사구조의 반복일 수도 있고, 또 방금 봤던 것처럼 어미의 반복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현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가 반복되는지를 찾는 거. 아무튼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어떻게 밟으라고요? 사, 음, 희, 주, 여, 밟고, 다시 없어서요. 근데 이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복잡한 말이야. 사뿐히 밟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밟는 거지? 조심조심 가볍게 밟는 거야. 마치 내 발 밑에 달걀이 닿는 것처럼. 왜 달걀 한 판 위로 꼭 걸어갈 수 있는 거 알지? 그지? 알고 있었어? 달걀 위로 걸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조절만 잘하면 되는데 일반인은 아무나 못하기도 하고, 이 달걀의 구조가 상하의 어떤 그 압력을 이겨내는데 최적의 구조라고 하잖아. 그래서 터널도 달걀 모양, 반원 모양으로 만들잖아. 그치? 아무튼 그런 것들로, 갑자기 이게 왜?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달걀 있는 것처럼 조심조심 가는 게 사뿐히 맞는 거야. 근데 얘들아, 들어가는 건 어떻게 맞는 거야? 짓이긴다는 뜻이야. 아래 있는 걸 확실하게 조져버리겠다라는 얘기다. 으지끈 으지끈 하면서.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 아니? 오케이? 근데도 양립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모수, 아니 뭐야, 이건 쓰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역설적 표현이라고 일단 선생님이 정리를 해야 돼. 역설적 표현이다. 자, 여기서 이 역설적 표현이라는 말을, 선생님 지금 역설법이라고 안 하고 역설적 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재미난 점이, 안 재밌어, 안 재밌는데? 재밌다 하다가 할게. 왜냐면, 봐봐, 이 작품의 핵심적인 표현 중에 반어법이 이미 있지, 그치? 그치? 근데 여기에는 역설적인 게 있단 말이야. 작품 안에 반어법과 역설법이 모두 사용됐다라는 그 근거를 댈 때, 우린 이 두 개를 대. 근데 이걸 그렇다고 또 대놓고 역설법이 맞냐? 라고 하면 그건 좀 애매한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학교에 따라, 학교 선생님에 따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 선생님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역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는 역설적인, 역설법은 아니고 역설적인 거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학교 선생님 따라가면 돼.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걸 역설법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면 역설법입니다. 아니죠? 근데 어떤 친구는 또 그러겠지?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있어? 국어과에서.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한 사실들이 있지. 학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원래 역설법의 정의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의도는 이건 것 같아. 선생님 느낌이야. 사뿐히 들여받는 건 상대방의 마음일 거야. 당 님이 날 떠날 때, 흥,
멋대로 돼야지 알게 뭐야 하면서 확 떠나는 게 아닐 거야 지금 이 상황. 그쵸? 그럼 떠날 때는 당신은 나름대로 조심조심 나를 지나간다고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밟히는 저의 마음은 짓이겨지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단어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실은 알고 보니 이 진단의 꽃이 뭐였던 거야? 화자 자신. 아까 말했잖아, 사냥공동이 뭐하는 거고 자신을 몸을 태우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나 자신이 뿌려진 꽃이기 때문에 당신이 암만 조심해도 나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이건 파란펜 쓸게. 이 진단의 꽃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화자의 분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진단의 꽃은 화자 자신이야. 아니십니까? 화자 본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가는 길에 뿌렸다는 얘기는 당신에게 짓밟혀도 좋으니 당신만은 축복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화자의 표현을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되셨나요? 자, 화자의 분신, 들여갈고 역사적 표현.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그냥 역사법 고민하지 마, 역사법 맞아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라고 잡으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집에서도 어디서는 맞다 어디서는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교재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역사법이 맞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함.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학교들에서는 여기 나오는 역설과 여기 나오는 단어를 구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데 선생님이 잠시 후에 프린트블로 하나 뭔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게 준비해드릴게요. 그럼 이따 하자. 자, 아무튼 사건이 줄여볼 꼭 가시 없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사연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란 말을 했어.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1년의 구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잘 알고 있네. 수미, 수, 머리, 미, 꼬리가 상관, 서로 상관이 있다, 분산입니다. 서로 관여한다는 뜻이죠. 수미 상관은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런 구조인 거야, 수미 상관이라고 한다. 됐니? 진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수미 상관이 주는 효과 네 가지. 이거 우리 수업했던 친구도 잘 한번 알려드렸잖아. 기억하고 있나 볼까? 첫 번째 뭐였어? 수미상관 효과야. 1번. 오, 그거부터 했어? 근데 잠깐만 참을게. 제일 쉬운 거부터. 반복이잖아. 반복이니까 리듬감, 운율을 만들지. 반복이니까. 이건 구조의 반복이잖아. 두 번째? 반복이니까 강조지. 맞아요. 두 번 말하는 거잖아. 형진아! 그럴 때는 그냥 부르는 거지만 형진아! 그러면 빨리 오라는 소리잖아. 그치? 세 번째? 다 그래, 다 나왔네. 일단은 구조적 안정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구조적 안정감.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그려드린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뭔가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 근데 마지막 뭔가 이게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운을 형성한다는 말도 챙겨가 주실 거니.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수미상관의 효과까지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수미상관이 있어요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학교의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형 답이 될 수 있어. 수미상관이 나타난 효과를 네 가지 이상 쓰시오, 세 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시험 답 아니겠어? 오케이, 서술형인 건 별거야? 서술형은 객관식이, 객관식에 써져 있는 답들이 주관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오케이? 그래서 키워드 싸움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가실 때는, 그런데 마지막에 첫 번째는 말없이 보내드리우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꿨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표현하다고 돼있지. 그랬더니 자, 이건 다시 한번 말하자.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한다니까? 반환법이야. 나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걸걸? 슬픈 걸걸? 그치? 진리가 되는 마음인걸? 하지만 나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화장실은 눈물 펑펑 흘리고 싶은 마음이겠지. 그러니까 반환법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수미상관은 원래 첫 번째 형과 마지막 형이 똑같은 걸 수미상관이라고 해 원래. 근데 이건 뭐예요? 일부분이 바뀌어 있는 상태로 똑같아졌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변형된 수미상관. 그럼 변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반복과 변주라고 얘기를 해요. 수미상관이 바뀌어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사자성어 하나만 좀 챙겨가자. 뭐라고 하냐면 에, 이, 불, 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아두자고. 애는 슬프다는 얘기. 아까 예상감 할 때 그 애자입니다. 사랑의 애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한자에서 이는 이렇게 쓰는 애자인데 그러나라는 뜻이야. 에,
슬프지만 그러나 불비, 비통해하지 않겠다. 슬프지만 괴로워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왜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슬프다고 내가 여기서 눈물을 펑펑 울면 가는 사람이 마음은 편하겠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어쨌든 작품의 내용이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진달래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시가에 특히 여러분들 가시리 모르는 사람 없어. 그치?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 작품도 뭐다? 이별의 정원이잖아. 오케이? 서경별곡도 똑같이 이별의 정원이야.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랑 비교를 100% 하게 될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내신 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 문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 알아두시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126페이지만 딱 봐도 아예 시험 문제가 그렇게 세트로 묶여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가실이랑 묶여 있는 게 보이실 거야. 많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좀 염두해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작품 진달래꽃. 근데 진달래꽃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그지?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작품을 가긴 가야 되는데 잠깐만 얘들아, 130페이지 펴봐. 이게 시 맞나 싶죠? 그죠? 그런데 잠깐만, 오늘 성재가 지금 온라인이라 성재한테는 화면을 띄워줘야 되나?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는 좀 각오하고 시작합시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 작품도 워낙 중요한 작품인데 이건 잠시 후 얘기하도록 하고 좀 일찍 쉴게요. 원래 쉬는 시간보다 좀 이른데 선생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어 역설법 그런 구분하는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들 연습 자료를 좀 준비해서 인쇄를 해서 준비를 드릴 테니까 잠깐만 앉아 계시고 좀 일찍 쉽시다. 오케이?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줘.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그 텍스트를 띄워줄게. 혹시 가능하니? 그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알겠어.